안녕하세요. 또바야다익입니다. 오늘 옥상에 아이들 올라온 지 3일째 되는 날. 색깔을 또 한번 볼까요? 우리 자루마루를 보겠습니다. 가지마루. 예쁘죠? 오늘 3일째 되는 날. 우리 아가들 색상이 얼만큼 빨개졌을까요? 이렇게 빨개지고 이뻐지고 있답니다. 보세요. 얘는 어제 올라왔는데 모닝두가 이렇게 이렇게 빨개졌습니다. 라인이 이렇게 예뻐요. 그죠? 이렇게 색깔이 아우 예뻐졌어요. 하루 사이에. 얘는 3일 됐고요. 우리 크리스마스 창입니다. 크리스마스 창을 한 판을 사고 와가지고 하나 보내고 이렇게 울음병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선풍기를 한 2달을 계속 돌렸답니다. 그래서 이 창이 그래도 이렇게 살아 있어요. 잘 견디고 이겨냈답니다. 한 판에서 20개에서 한 개만 떠나고 19개는 이렇게 잘 길렀답니다. 그래도 보내지 않고 잘 키웠죠? 아우렌시스. 얼굴이 엄청 작아졌어요. 반은 줄었나봐요. 오리온도 이렇게 다져지면서 얼굴이 줄어들고 있어요. 루신다도 이렇게 줄었답니다. 얼굴이. 아이들이 햇빛을 보여주니 이렇게 옥상에서 올라오니까 얼굴이 줄고 있어요. 많이 줄었어요. 루신다도 얼굴이 이렇게 줄었답니다. 이렇게 오리온이 라인이 빨갛게 물들으면서 이제 점점 다져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색감도 노리끼리하게 변하면서 이렇게 빨갛게 이쁘게 이렇게 오늘 3일째 되는 날인데 이렇게 빨개졌답니다. 우리 아가들 시하고 저기 엄마 기다리고 있답니다. 두 모녀가. 우리 도도 콩이야 까꿍 시 다 했어요. 아이고 예뻐. 돼지들 똥돼지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바리깡으로 빡빡 밀어가지고 털이 날리지 않게 저렇게. 저 아이들은 절대 집 안에다가 실을 안 한답니다. 뱃살은 꼭 옥상에 와서 저렇게 2-3시간에 한 번씩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볼일 보고 탁 엎드려서 선텐을 하죠. 엄청 선텐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같이 내려가려고. 그리고 작은 아이는 지 볼일 보면 휙 하고 내려가 버리는데 오늘은 안 내려가네. 지 엄마는 끝까지 저를 기다렸다가 같이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적기성이 이렇게 빨갛게 잘 물들었죠. 온돌, 온순돌도, 온돌라타도 이렇게 이제 라인이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어제 올라온 애예요, 얘는. 백봉도 슬슬. 이 아이 보세요. 도테랑이 손톱끝이 빨개졌죠? 달라졌어요. 하루하루가 다르네요. 우리 연봉도 살아나서 이렇게 또 색감이 아주 굉장히 예쁘게 물들었죠. 연봉 오늘은 여기까지 또 찍었죠. 내일은 또 얼마큼 물이 들까 날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 맛에 살죠. 모두들
추석들 잘 지내시고요. 계속 저는 영상을 우리 다육마님들 영상 항상 보고 응원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배우고요. 서로 응원해주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올 추석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행복한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항상 사랑합니다. 안녕.